웃어라 즐겨라 쑥스러워하는 아이도 걱정 많은 어른도 이곳에 오면 모두가 힘이 나는 세상 낮부터 밤까지 스트레스 던져버리고 탈과 춤으로 하나 되는 곳 신나게 즐기는 축제 현장 속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해마다 가을이면 전국이 축제로 들썩들썩 그중 사람이 몰리는 곳이 있었으니 올해도 소문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그 소문 좀 내지 말라는데 다들 어떻게 알고 왔어요? 회사에 선생님이 안동 사람이라서 그냥 재밌다고 하길래 왔어요. 그 영주에서 이모지 들리면서 한번 축제 열린다고 하길래 한번 놀러 왔어요. 1997년 첫 시작으로 올해 28년 차를 맞이한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탈과 탈춤을 중심으로 축제장 곳곳에서 볼거리가 풍성한데요. 특히 올해는 공간 확장까지 더해 안동 전역이 축제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볼거리 많은 축제에 어디를 먼저 갈지 고민이라면 걱정 마시라.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뭐니뭐니 해도 탈춤 공연 아니겠어요? 국제적인 축제답게 국내 탈춤은 물론 해외 공연단도 만날 수 있는 곳. 올해는 25개국 외국 공연단이 참가해 색다른 재미를 선보였습니다. 국제 공연을 너무 즐겁게 가까운 데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즐거웠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춤도 알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It's very amazing and interesting. I love it. It's very international and I love it. I would like to tell you that it is a big opportunity for all the competitors in this in the whole world to represent their countries and be proud of their country. 같은 시각 원도심에서는 색다른 행사가 열렸습니다. 관광객과 상인들을 위한 이색 퍼레이드가 진행, 축제의 열기가 곳곳에 전해졌습니다. 원도심을 비롯해 전통시장까지 축제 기간 동안 진행되는 퍼레이드는 축제에 소외되었던 공간에도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여기 시내 그냥 잠깐 나왔다가 봤는데 애들이 너무 재밌어해서 그 아이들이랑 같이 즐겁게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It's a great honor to be here to meet so many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to know the beautiful culture of Antong. We enjoy our stay here and we enjoy the parade. 퍼레이드도 좋고 외국 공연단 공연도 좋지만 색다른 이벤트도 놓칠 수 없죠. 하회 별신구 탈로리에 등장하는 재미있는 캐릭터 이메. 이 이메를 찾는 이벤트. 진짜 이메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래요? 바위바위보. 진짜? 아, 처음 와봤는데 이메들도 잘 뛰어다니고 재밌는 것 같아서 또 오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끌려가서 내가 60대에 내가 뛰어와서 20대를 잡았다는 거. 진짜 힘인지 가짜 힘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청 재밌었어요. 재미라면 이것도 빠질 수 없다. 이를 탈춤 강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성으로 배우고 흥까지 더하니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겠죠? 친구들과 함께 탈춤을 배우니 인상이 깊었고 또 따로 한 번 더 배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같이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네.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바탕 춤 사이를 펼쳤다면 이제는 잠시 쉬어갈 시간. 맛있는 먹거리, 다양한 전시물도 좋지만 사람들의 발길을 잡는 건 단연 체험 부스. 그중에서 직접 쓸 탈을 만드는 건 축제의 묘미 중 하나입니다. 뭐 여러 가지 체험이 있어서 좋았고 다양한 분야로 즐길 수 있어서 좋았어요. 거의 다 체험을 즐겼는데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 알차게 되어 있어서 진짜 잘 즐기고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놀랬고요. 앞으로 좀 자주 오고 싶어요. 신나게 놀고 마음껏 즐긴 축제장에도 하루가 저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진다고 축제가 끝나는 건 아니죠. 아름다운 조명과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관광객들을 반기는데요.
그래도 밤에 즐기기에 가장 좋은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음악과 함께하는 다양한 공연. 이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었으니. 장르 불문, 나이도 불문, 탈만 쓴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 덕분에 탈 속에 어색함을 감추고 능력을 마음껏 펼쳐봅니다. 재밌게 봤고 다음에 또 보면 좋겠어요. 무대 연출이나 꾸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신 것 같고, 그리고 참가자분들도 실력이 더 뛰어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즐겁고 가는 길이 아무튼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축제의 밤이 깊어갈 무렵 축제장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MZ세대 취향 저격 EDM 파티가 열렸는데요. 춤이 빠질 수 없는 축제, 축제의 밤은 그렇게 깊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뭔가 거의 다 신나고 좋았어요. 화려해요. 더 신나고 일단 즐긴 거 자체가 만족스러웠어요. 탈과 탈춤으로 화려하게 수놓았던 하루. 축제의 하루는 폭죽과 함께 마무리되어갑니다.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사람들, 오늘 축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세 군데서 나눠 하니까 상당히 뭐로 포괄적이고 놀기 좋고, 그리고 저 뒤에 좌석 있잖아요. 의자를 그렇게 해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니까 좋고, 그 행사도 그렇고 볼거도 많고 뭐 사람들도 많고 되게 즐겁습니다. 탈과 탈춤으로 28년을 이어온 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탈을 쓰고 자유를 얻고 춤을 추며 즐거움을 찾는 흥이 넘치고 신명나는 축제. 앞으로도 계속되길 기대해봅니다.